네, 오늘 고구마 식재하러 갑니다. 꿀고구마 500개 정도 되네요. 이 친구네에서 가져온 거고요. 갖다 놓고 비가 와서 공기 습도가 엄청 높았습니다. 공정 습도가.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기근이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. 지금 심으면 아주 백발백중이죠. 도매부추고요. 밭매기가 끝났습니다. 그래서 시비를 좀 하고 맞춰줄 거고요. 효능이 엄청나게 일반 부추보다도 수십 배 높은 효능들을 가지고 있죠. 네, 간단하게요. 간단하게 30~40개 호박을 줄 맞춰서 심었고요. 그다음에 여기만 비배 관리를 하면 약 400평짜리 이 풀밭을 다 덮을 겁니다. 한번 지켜보시고요. 약 40여 개, 30~40여 개를 한쪽에 줄 맞춰서 심었고요. 여기 한 400여 평 덮을 겁니다. 풀 속에 뭡니까? 꿀고구마 심고 있는데요. 500번 가져왔는데 지금 한 300번 정도는 심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풀을 좌우측으로 제치면서 심고 있습니다. 아주 기가 막힌 농법이에요. 저희 유친 중에 시골조아님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, 그분은 아주 풀 속에 심으세요. 모든 거를. 고추도.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꿀고구마를 풀 속에 심어보고 있답니다. 네, 고구마는 살균 처리를 안 하고요. 그대로 식재를 합니다. 그대로 식재를 하는 이유가, 이틀 전서부터 비가 와가지고 그대로 방치를 했더니 공기 중에 뿌리가 내렸습니다. 그래서 그대로 심고 있습니다. 심는 거를 안 보여드렸네요.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500번이 거의 끝나가고 요거 남았습니다. 심는 요령인데요. 저는 좀 좋게 심었습니다. 한뼘 간격. 한뼘 약간 안 되게 해서 두번 이렇게 모종삽을 하고, 그 다음에 제 거는 기근이 다 났어요. 이틀 공기 중에 눕힌 다음에 밀어서 넣고 순만 조금 나오겠습니다. 이런 수순으로 하고 있어요. 고구마 농사 제가 아주 옛날에도 잘했습니다. 올해 이거 풀속인데도 엄청 나올 거예요. 네, 가지고 들어온 옥수수까지 다 식재를 했는데요. 식재하자마자 이제 빗방울 합니다. 그 다음에 뭡니까? 그 고구마 뿌리가 내렸습니다만 기근이 있는데요. 지금 비가 와주는 게 아주 너무 좋은 거죠. 공정 습도가 높으니까 잎이 안탈 겁니다. 예, 고구마도요, 500번 다 식재를 했습니다. 지금 시각이 6시 반 정도 됐는데, 소나기가 옵니다. 아주 때가 아주 확실하게 맞아 들어갔어요. 저 뒤에까지 심었습니다. 네, 풀 사이에 참외 모종 가지고 들어온 것도 심었습니다. 자, 이걸 누군가가 먹게 되겠죠, 그래도. 네, 풀 관리를 지금부터 이제 잘하면 됩니다. 네, 여기는 도매부추. 지난해 포기 나누기로 심어 놓은 거.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. 네, 오늘 지친 관계로 줄은 못 띄고 수일 내로 또 들어올 거니까 줄은 못 띄고 그냥 철수로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비가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아주
이상적이에요.